네, 안녕하십니까. 개발하는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포환어 처음용 홈페이지가 나왔다고 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베타키를 얻을 수 있으시며, 베타는 한국 시간으로 1월 26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설이랑 같이 맞붙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집에 컴퓨터가 3대, 2대가 있다 한다면은 뭐 또래 친구나 아니면은 뭐 밑에 동생들과 함께 뭐 할 수는 있겠죠. 네. 물론 이 게임은 15세, 18세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머스에서만 과거를 다시 체험할 수 있죠. 애니머스가 그거 어쌔신 크리드 세계관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렇게나 입력을 하고. 3000년은 되네요. 되게 특이하다. 무기에 남겨진 상어는 주인의 삶에 대한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죽음도 말이죠. 포환어. 헤드폰 권장입니다. 헤드폰 착용을 하시고 한번 자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포환어를 좋아하신다면, 그러니까 이런 홈페이지가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정말 흥분이 되실 건데, 네, 아쉽게도 저는 그렇게 흥분이 되지 않습니다. 리스타 때 한번 해봤기 때문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워든 세력에 일단 처음부터 다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든 기사 세력이고요. 텐세이 사무라이 세력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더 바이킹 세력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세력이 존재하지만 세 가지 세력이 약간 특이하다는 점은 별로 느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싱글플레이에서 나온다면은 물론 그 세력에 대한 스토리와 성격이 드러나겠지만, 멀티플레이에서는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세력으로 들어가서 참여를 한다는 게 되게 큽니다. 다시 워든으로 돌아와서 세력 알아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알아보기. 이렇게 피스키퍼, 워든, 컨커러, 로브링어가 있는데, 피스키퍼는 한 손검, 워든은 양손검, 컨커러는 메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메이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돌려가지고 때리는 망치 같은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사용하고, 로브링어는 양손 큰 도끼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검과 견고한 갑옷을 사용하는 기사는 얼마 남지 않은 찬란한 과거 유산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동족과 영지를 보호하기 위해 언제든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기사 세력에 대한 소개도 있고, 그리고 세력 이야기를 확인해 보십시오. 를 누르시면은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면은 네, 영어로 네, 설명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뭐 한글로 네, 해줄 거라 믿긴 한데,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기사에 대한 세력 소개, 간략한 소개, 그리고 엠블럼, 문양, 그리고 색깔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기사 세력만의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는 이렇게 둘러보시면 컨커러, 워든 뭐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뭐 이미지입니다. 뭐 컨셉 원화인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스타 때로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패드로 조작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키보드면은 생각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사무라이 세력은 이렇습니다. 오로치 겐세이, 슈고키 노부시, 오로치는 한손검, 겐세이는 양손검, 슈고키는 큰 둔기, 노부시는 창을 사용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황무지를 떠돌며 척박한 땅을 그들의 보금자리로 찾고왔지만, 이들은 아직 남아있는 여정이 길지 않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길다는 것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세력 이야기 똑같습니다. 영어로 시작을 하고요. 아쉽게도 번역이 안 되어있죠. 이렇게 엠블럼 소개도 있고, 엠블럼을 소개하고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확정을 시키고, 그러니까 세력을 넓힌다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 소개를 한 건 좋습니다만, 근데 아직 싱글플레이에 대한 떡밥이 없기 때문에, 물론 나왔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아직 소식을 뭐 접해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싸우느냐도 중요할 거고, 그러니까 물론 근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비소프트 몬트리올이라서 그러니까 어쌔신 크리드를 제작한 제작사로서
아마 대체 역사라든지 그러니까 뭔가를 더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그래도 너무 판타지적으로는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쌔신 크리드도 대체 역사긴 하지만 그 중간에 그러니까 어쌔신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좀 그러니까 역사랑 관련이 깊긴 하죠. 어쌔신 크리드도 약간은 네. 그렇기 때문에 믿습니다. 네. 유비소프트 잘해줄 거라 믿습니다. 싱글플레이 스토리라인. 네. 다만 그러니까 약간 좀 포아너의 특성상 멀티플레이가 짙기 때문에 아마 스토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토리의 후속이 아마 포아너의 멀티플레이인 걸로 보고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것 같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이렇게 엠블럼 있습니다. 색깔 문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뭐 오로치 뭐 켄세이 오로치 켄세이밖에 없네요. 아쉽게도 뭐 이런 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소개 영상 이렇게 따로 있네요. 네,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바이킹 보겠습니다. 바이킹 자세히 알아보기 버서커레이드 워로드 발키리. 이들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거대한 바다를 향해 왔습니다. 맞이고 밤이고 수다를 떨며 노래하고 술과 음식을 즐기며 전투를 위해 심신을 달려왔기 때문에 네, 무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버서커는 한손 도끼인데 양손을 쓰는 것 같네요. 레이더는 양손 도끼. 그러니까 버서커는 양손, 그러니까 한 손의 도끼인데 양손을 쓰고 있고 레이더는 큰 하나의 도끼를 사용하고 있고 워로드는 방패와 한 손검, 발키리는 한 손 찬과 한 손 방패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들은 이렇게 되어있네요. 세력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상은 홈페이지는 한글화가 되어있는데 여기는 한글화가 되어있지 않아서 여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소개하는 이미지 그리고 엠블럼이 있고요. 버서커 뭐 레이더 버서커 레이더밖에 없네요. 아쉽게도 뭐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보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나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유저에게 색다른 경험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캐릭터들에게 뭔가를 부여한다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선택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저는 워든 기사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롤을 해서 내려보도록 하는 것 같은데 흉터 서문 유튜브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네, 직접 내 홈페이지로 가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스킬을 계속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라이랑 싸우는 것 같은데 이게 분기점인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응징의 날 이것도 그냥 넘기겠습니다. 분기까지는 가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드아웃 희미해지는 빛. 워든이 사망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그러니까 뭔가 분기점이 있다면 분기점을 선택하신다면은 아마 뭐 워든이 이기고 하는 것도 나올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난 모든 영웅보기 다시 눌러가지고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라이 세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쭉 내리기만 할게요. 천천히 스크롤 내리면 이렇게 게이지가 차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죽음의 조짐 잠시 클릭을 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겐세이 워든 그리고 레이더 각마다 영상들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응징의 날 켄세이 이런 식으로 분기를 선택한다면은 바뀌겠죠. 아마도
켄세이는 은근히 전부 다 공격하는 쪽으로 나오네요. 죽음의 쇄도 데스러쉬. 명예에 걸맞는 무기를 생성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 켄세이도 사망을 하네요. 일직선으로 가니까. 네, 레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근데 좀 아쉬운 게 모델링을 제가 둘러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우스를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한다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등을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는 보질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이게 뭐였죠? 테디창 강철의 느낌. 흉터 1. 그러니까 각 캐릭터의 모델링을 보면서, 그러니까 모델링에 남겨진 흔적들, 그러니까 싸움의 흔적들을 보면서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격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뛰어넘어 버렸다. 반전. 뭐 이거 설마 영상을 보는 거 안 보는 거에 따라 가지고 죽고 안 죽고의 차이도 있나?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또 레이더도 사망을 하죠. 일단 뭐 넘어가면은 뭐 따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일단은 명예에 걸맞는 무기를 생성하십시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1분도 검 이렇게 순서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더를 선택했기 때문에 도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그러니까 도끼, 이렇게 봉, 이렇게 밑에 부분 이렇게까지 해서 총 3개를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보는 거는 뭐 자유롭게 볼 수 있네요. 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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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네 개, 총 네 개의 바리에이션 되겠네요. 봉 한번 보겠습니다. 봉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개? 네 개 정도 되네요. 밑에도. 솔직히 밑에는 무슨 뜻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밑에는. 밑에도 뭔가가 달려있긴 한데. 날도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바리에이션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각 무기마다의 바리에이션이 총 4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3개니까 12개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도끼 말고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이 그나마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날 먼저부터. 날 먼저. 근데 빛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빛이 광원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검날에 날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바뀐 듯한 느낌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제 취향은 이겁니다. 제 취향은 별로. 괜찮네요. 잠깐만, 이건 찜해주고. 이거 너무 뭉툭하게 생겨서, 그러니까 너무 각지게 생겨서 별로고, 이것보다는 이게 제일 낫네요. 동물 싫어합니다. 동물 문양 있는 거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거 좋네요. 네. 1번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그러니까 클래스, 그러니까 세력, 3개의 세력 중에서 들어가서 3개의 세력 내에 있는 4개의 클래스들이 사용하는 모든 무기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중에서 그냥 되게,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검과 1번도와 도끼로만,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그냥 이거는, 그니까 포환너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잘 안 보이네요. 광원 효과 때문에 뭐가 바뀌었는지 눈에 잘 안 들어오네요. 그냥 이건 그냥 매끈한 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바리에이션도 별로 그렇게 크게 쏙. 그냥 매끈한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멀쩡하게 생긴 거 하나 있고. 근데 여긴 뚫려 있는데 여긴 막혀 있네요. 이거는 네모난 거. 좀 약간 좀 녹슬은 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낫 아니다. 이게 제일 낫지 않나. 상해 두기도 하고. 손잡이. 그러니까 나름 그러니까 뭔가 뭐랄까 이런 무기 같은 거나 이런 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왠지 되게 뜬금포긴 한데 이것보다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네요. 저는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저는 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게 제가 설정했던 게 맞죠. 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다 설정을 하신 다음에 베타 코드를 받기를 누르시면은 그러니까 로그인 하라고 합니다. 네 로그인 하라고 해서 계속하기 누르시면은 코드를 받고 코드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사용키 누르시면은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이 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바탕화면이 하얗죠. 이렇게 하얀 거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어디다가 선택을 할지 고르신 다음에 그러니까 하얀색을 하셔야지만 글자가 보여요. 그러니까 엑스박스, PS4, PC 이렇게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베타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고요. 네, 뭐 여기까지 상은 보안어 차원 홈페이지 한번 둘러봤습니다. 유비소프트가 그렇게까지 많이 미는 게임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차원 홈페이지를 내놓는 거 보면은 레인보우 식스 시즈도 차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플레이어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긴 했죠. 네, 하지만 레인보우 식스 시즈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의 플레이 스타일 그러니까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러니까 뭐 내가 진짜 게임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포아나 같은 경우에는 게임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뭐 게임을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게임을 이기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기보다는 그냥 커스터마이징과 그러니까 이런 세력이 있다 이런 세력에 대한 설명과 이런 세력에 대한 성격과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렇다고 이 게임은 싱글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싱글 게임이 아닌 멀티플레이 게임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검이나 뭐 기사나 이런 걸 좋아하긴 해요. 좋아하긴 하는데 지스타 때 포환을 해보고 나서 실망을 하긴 해서 네. 그리고 애초에 설이라서 저는 또 설에 서울에 올라갑니다. 서울에 올라가기 때문에 아쉽게도 포아너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한다면은 뭐 스트리밍으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포아너 네 상은 체험 홈페이지에 대한 소식이었고요. 뭐 그거 외에도 뭔가 좀 더 업데이트가 된다면은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력 코드 혹시 말씀드리는데 똑같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누가 사용한 코드라고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전 이미 사용한 코드이기 때문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